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시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올라탔더니 내가 사자마자 급락하는 경험 많이 하셨죠. 저희가 일본 수출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도 뒷북이 아닌 건지 명쾌하게 해답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많이 빠져있는 시장이지만 힘차게 화이팅 외쳐보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까 말까 이 종목 시간입니다. 똑똑한 선생님께 포트폴리오 인인지 아웃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 MTNW 전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찬 김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포트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초강세 이어갑니다. 아직 랠리가 끝나지 않았을까 궁금한 시점인데요. 일단 후성의 주가는 아직도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흘째 강세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틀 전 상한가 갔고요. 상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계속까지 오를까 예측을 못했었는데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네. 후성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긴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보유자의 영역에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를 비롯해서 일본 제재 관련주들이 지난 월요일 날 눌림목 패턴이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세로 이번 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 3거래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격을 할까라는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실제 어제 재료 부분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SK하이닉스마저도 불화수소에 관련된 국산화 부분에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는데요. 월봉장에 놓고 본다면 최고의 고점 부분인 17,600원대를 이미 뚫어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봉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걸려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주봉장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300원을 기준으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 레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표현하면 저순도 탄화수소의 불화수소에 관련된 장점을 갖고 있어 이미 검증이 되었고 납품되는 공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고순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잡아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뒤에도 화평법에 대해서 깔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12,300원이 이탈할 경우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이익 신호를 좀 빠져나오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런 식의 눌림목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재료를 만들고 나서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12,300원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매도가 시장 영향과 함께 동반한테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11,000원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면 이 부분 중장기 쪽으로 보고 그때 가서 신규 진입을 하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관심 종목 및 포트 인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 장기화될 전망이니까 후성 포트인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하나 더 준비를 해놨는데요. 신성통상입니다. 패션 브랜드 탑10에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의 유니클로 불매 운동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의료주에도 훈풍이 불까요? 신성통상 주가가 이달 초 랠리를 조금 이어가더니 지금은 약간 숨 고르게 들어간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승,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잘 이용했고 시세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서 큰 변화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모나미 하면 볼펜 관련 쪽으로, 문구 관련 쪽으로의 분산되는 효과가 없었는데요. 신성통상뿐만이 아니라 패션 플랫폼 쪽으로의 오늘 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신성통상과 패션 플랫폼을 동시에 가져다 놓고 당일날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리는지를 가서 트레이딩 바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니클로의 반사이 저는 이렇습니다. 일본 제재 처음에 쉽게 생각했고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장기 레이스 가능성이 좀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봉상으로 좀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보시면 시장이 과연 정말
유니클로의 품절이 만들어질까, 품질이 될까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드릴게요.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 실제 매출이 잡혀가고 있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본다면 긍정적이다. 품질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성비라고 하죠.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주봉장의 캔들 부분은 1280원에서 1310원 정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훼손된 자리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여름에는요, 이 의류주는 비수기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리담회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제재로 확산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제가 신성통상을 포트인의 의견을 드릴 때 패션 플랫폼이 오늘 제대로 반등을 하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분산되는 효과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일본 제재에서 불매운동, 그러니까 의류주의 타켓을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두 녀석을 두고 시속게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윗꼬리 부분이 지금 현재 벌써 발생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방송이 마무리되고 오후장에서 1630원대를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신성통상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트레이딩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역시 포트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역시 포트인의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수출 관련주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BMT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정부도 일본의 적극 대응에 발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화평법, 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도 대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캐문이 지금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BMT 7월 초 급등세 나왔고요.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올라가는 BMT 체크 좀 해주세요. 지금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화평법에 대한 핵심 부분은 이런 겁니다. 포인트 하나만 잡으시면 되죠. 지금 일본 제재에서 무슨 얘기만 하고 있죠? 국산화, 국산화, 국산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것이다, 20년이 걸릴 것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부분이 있죠. 화평법의 제재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나라 국산화 화학물질, 앞에서 후성이 저순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그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의 화평법이 이제 통과를 되고 제재가 완화가 되면 공격적으로 국산화를 전방위 산업 쪽에서 전천후로 다 열릴 수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맞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던 캐몬이 캐몬과 함께 강한 상승세, 그리고 또다시 하나가 바이오톡텍. 요거는 이제 첨생법과 화평법을 같이 엮어서 이 바이오에 대한 물질 부분, 화학물질을 갖고 동반해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일본 제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화학물질 부분에서 IT, 전기전자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BMT 동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력 부분에 대한 이 용기류에 대한 국산화 성공을 했고 두산 중공업발에 대한 수주 기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실제 이 화평법의 직접 수혜가 바이오 쪽으로 오늘 쏠려 있긴 하지만 주봉상으로 판단해 놓고 본다면 아주 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쯤에 저는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 매수로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봉상에서는 8,500원 돌파 여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역시 앞에서 재료는 에어컨에 대한 관련 배관 쪽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이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놓고 본다면 화평법의 직접 수혜, 두산중공업발 국산화 용기 쪽으로 관련돼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BMT 포트인에 자신 있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BMT까지 포트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꼭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